디지털 멀티미디어 지역 매체의 선두주자 HTN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천 업산 국제 디지털 문화 축제 HTN 사업협회 인비테이셔널 부산 광안리 특별 무대에서 많은 부산에 계신 게팬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1라운드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1라운드는 바로 프로토스와 프로토스의 경기, 강민 선수와 박정석 선수와의 경기였었고요. 그 경기 결과는 강민 선수가 역시 어떤 그 이벤트 대회, 특히 이런 스킨스 대회 방식에 강한다는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면서 500만원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경기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이 홍진호 선수와 김정민 선수인데, 홍진호 선수도 이미 한번 이 스킨스 대회 방식에 경기를 펼친 바가 있었고, 그때 그 이 방식에 강한 강민 선수를 한 경기를 잡아낸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또 부산에 와서 부산 게임 팬 여러분들 인사를 드린 김정민 선수의 경기. 두 선수의 현재 페이스 어떻습니까? 네. 아, 테라는 어퍼컷. 테라는 어퍼컷. 김정민 선수의 명찰이 보입니다. 테라는 어퍼컷이 무슨 말이죠? 유행어인가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간 치어풀입니다. 네. 급조된 치어풀이 되겠습니다. 자, 네, 홍진호 선수와 김정민 선수 요즘 페이스는 어떻습니까? 네. 홍진호 선수 같은 경우는 역시 스니커즈 올스타 리그 2라운드 우승을 기록을 해내면서 네. 역시 최종 결승에 이미 진출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개인전에서의 최근 페이스는 괜찮다. 그것도 이벤트전에서는 더더욱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김정민 선수는 최근 개인전에서의 그 컨디션은 썩 좋지는 않아요. 예. 예. 하지만 스카이 프로리그 16연승에 예, 그 정규 시즌 16연승에 기염을 토해내고 있는 KTF의 그런 성적, 김정민 선수가 한몫 단단히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게임 컨디션은 홍진호 선수나 김정민 선수 전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 뭐 하지만 이 컨디션과 달리 또 이렇게 축제 무대에서 경기를 펼친다는 것 자체 네. 또한 어떠한 깜짝 전략 전술이 준비가 되는지도 기대가 됩니다. 자, 두 선수를 다시 한번 자세한 데이터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두 번째 경기를 펼칠 홍진호 선수와 김정민 선수입니다. 아, 예. 역시 일찍 폭발 두 선수 홍진호, 김정민. 먼저 홍진호 선수입니다. 홍진호 선수 상대 전적은 모든 방송 경기에서 김정민 선수 상대로 높습니다. 11승 5패. 그렇죠. 홍진호 선수 이벤트 전에 최강자라고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예, 정말 네. 예,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선 경기 썩 진지하진 않았거든요. 예, 이번 경기 홍진호 선수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플레이할지가 저는 지금 제일 궁금하네요. 네, 더군다나 홍진호 선수 거듭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특별전이라는 명칭이 붙은 경기에 참 강해요. 그렇습니다. 자, 홍진호 선수요. 홍진호 선수의 맞상대입니다. 김정민 MBC 게임 방송 경기 모든 경기를 통틀어서 역시 5승 11패 좀 뒤지고 있습니다. 다승 랭킹 12위. 네, 상대전 정면에서는 좀 많이 뒤처지고 있고 네, 최근 개인전 성적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히 스카이프로리그 16연승의 네, 주역 중 한 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게임 컨디션 괜찮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언제나 홍진호 선수와는 많은 상대전적이 있었던 만큼 멋진 경기를 많이 만들어 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김정민 선수 네, 이번 경기 충분히 기대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김정민 선수, 홍진호 선수를 차례차례 만나봤습니다. 자, 이곳 부산 광안리 특설무대에서 함께하고 있는 2005 부산 국제 디지털 문화축제 HCN 스타크래프트 인비테이셔널 두 번째 주자 바로 홍진호 선수와 김정민 선수가 되겠습니다. 홍진호 선수는 김정민 선수 이외에 또 박정석 선수를 맞상대하게 됐고요. 그리고 네. 김정민 선수는 방금 경기를 펼쳤던 강민 선수와 다시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자, 홍진호 선수, 이 정말 폭풍적과 어떤 정석적인 모습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한참 네, 김정민 선수와 홍진호 선수가 거의 전성기 예, 두 선수 뭐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만 완전히 예, 전성기라고 할 수 있을 시절의 예, 대결은 참 어떻게 이렇게 스타일을 잘 살린 예, 경기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예, 멋진 경기를 두 선수 모두 같이 만들어 왔었어요. 예, 그리고 또 오늘 경기도 비교적 마음 편한 상태에서 긴장감 없이 임할 수 있는 예,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1경기도 상당히 예, 좀 자유로운 예, 자유분방한 분위기에서 경기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김정민, 홍진호도 이번 경기 승리가 물론 예,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예, 예. 상당히 좀 여유 있는 여유로운 마음가짐을 가진 상태로 플레이할 것 같아요. 예. 홍진호 선수가 부산에 내려왔다는 응원 문구도 보였고요. 하지만 어떤 그 경기를 펼치는 선수들의 마음가짐과는 달리 이번 대회가 지금 단일 규모로서는
한 라운드랑 매 라운드마다 최대 규모의 상금이 걸려 있잖아요. 네. 이 귀족 대란 김정민 화이팅이라는 김정민 선수를 원하는 문구도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 예, 경기에 들어가면은 정말 이제 승부를 승리를 향해서 열심히 경기를 펼치겠죠. 자, 두 선수가 맞붙는 전장은 바로 두 번째 전장이 되겠습니다. 로나더 파이널 일단 맵을 좀 만나보죠. 예, 상당히 정석적인 경기 운영이 주가되는 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그도 그렇고 테람도 마찬가지예요. 저그는 일단 앞마당 지역 확장 이후에 3헤처리든 2헤처리든 선택을 해주면서 예, 레어 테크트리 테람을 조여놓고 멀티하거나 아니면 조일 생각 없이 다른 지역에 추가 멀티를 빨리 가둬서 그 지역 방어 예,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테람은 더블 커맨드 일단 많이 합니다. 예, 절반 이상은 더블 커맨드를 시전하고 더블 커맨드 활용 이후 적당한 타이밍을 잡아서 압박 그리고 중반 이후 대규모 물량전 예, 이런 페이스대로 많이 가는데 정석적인 페이스대로 예, 경기가 흘러갈 경우는 최근 홍준호 선수의 컨디션이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조금 더 예, 홍준호 선수가 좋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네. 김정민 예, 정석태란 김정민 아니겠습니까? 봐야죠. 네. 자, 부산 광안 대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는데 정말 오늘 날씨도 비가 계속 와서 오늘 아침까지 네.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이 됐는데 참 거짓말처럼 덥지도 않고 예, 비도 오지도 않고 딱 경기하기 좋은 날씨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두 선수가 또한 여러 팬 여러분들과 하늘에 보답하는 경기 내용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000억 부산 국제 디지털 문화축제 HCN 스타크래프트 인비테이션 두 번째 경기 500만원의 주인공은 홍진호 선수가 될지 김정민 선수가 될지 경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밤이 되면서 야경이 참 아름다운 부산 광안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뚝 서있는 특설 무대 이제 두 선수가 열띤 경기를 펼칠 준비를 끝 마쳤습니다. 폭풍 더그 동주 자 그리고 귀공자 태락 정석 태락 단단함의 정석 상징 김정민 선수 자 500만원의 주인공 이 두 선수의 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두 선수의 2라운드 경기는 로나도 파이널에서 시작됩니다. 자, 같은 종족의 선수에 이어서 이제는 태란과 저그와 경기를 펼친다 먼저 홍진호 선수의 진영입니다. 한시입니다. 그리고 홍진호 선수의 맞상대 부산에서 좋은 기억을 남기고 돌아가겠다. 김정민 선수와 11시를 가져갔습니다. 홍진호 선수 경기 네. 시작되기 전에 독특한 버릇이 있다는 거 예, 오랫동안 스타크래프트를 지켜보신 분들은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나 카운트가 시작이 되면 군럭 연타를 계속 쳐요. 예, 그러다가 한 1초, 이 0.5초 정도 남았을 때는 SD 연타를 합니다. SD, SD, SD.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참 홍진호 선수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었는데 아직까지도 물어보지 못했네요. 경기 끝나고 왜 그러냐고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독특한 버릇이에요. 예, 다른 선수도 그런 거 없거든요. 대신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테니 네. 예, 대답을 드리도록 하죠. 아시는 분은 혹시 MBC 게임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홍진호 선수의 드론이 나가고, 김정민 선수가 역 돌립니다. 빨라요. 네. 그런데, 홍진호 선수는 바로, 오버로드는 다른 방향으로 날아갔습니다만, 드론 정체를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하겠죠. 자, 그리고, 어플라이 디포를 지고 있는 김정민 선수. 원베럭스 상태, 빠른 베럭스. 자 도착합니다. 홍진호 선수의 드론이 김정민 선수의 진영으로 도착하면서 확인을 합니다. 온 방향을 봤다면 김정민 선수도 대충 알겠죠. 그렇죠. 예. 너무 빠른 타이밍에 걸렸습니다. 예. 김정민 선수는 조금 늦게 예. 정찰로는 드론이 좀 늦게 와주길 바랬을 텐데 예. 가로 지역이었고 한 번에 지금 파악이 됐기 때문에 홍진호 네. 선수 발빠른 대응을 보여주고 있죠. 홍진호 선수 스포닝풀 그리고 익스텔터 앞마당 가져가지 않고 바로 막을 준비를 합니다. 대비책을 세웁니다.
자, 김정민 선수의 팀도 홍진호 선수 진영 쪽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자, 홍진호 선수 1시, 김정민 선수 11시. 퀸스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 매 라운드마다 500만원의 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자, 게스트 대치하고 있는 홍진호 선수. 자, 머리 하나가 나오자마자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숨어 있는 홍진호 선수의 드론, 김정민 선수 마치 알고 있기라도 한 듯이 본진으로 들어가지 않고 해철이 펴질 장소에 도장 찍는 거죠. 참 잘했어요, 도장. 요즘도 저런 도장이 있나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런 도장이 있다고 하시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한마디 안 하는데 김정민 선수 벙커 됐다. 벙커. 그리고 병력 생산되자마자 벙커 완성되겠네요. 벙커 완성되나요? 와, 들어왔어요. 자, 이럴 때 선택. 자, 이거 멀리 잡아야 돼. 아, 자, 홍준호 선수는 바로, 자, 벙커도 안 깨고 달려가 휴가되는 머리를 끌어주고 있네요. 하지만 아마도 괜찮습니다. 해철이요. 예. 아직까지 해철이는 깨졌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어요. 네. 저글링으로 후속 병력이 오지 못하게 계속 압박을 해주면서 네네. 저글링 한 부대 정도 타이밍에 수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SCV 딱 잡아주고 네. 바로 예. 저 벙커를 노린다면은 가능합니다. 파괴가 가능해요. 아직까지 자, 예, 모릅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봐야 돼요. 나와 있는 저글링 가지고 네. 한꺼번에 다 해철이가 보시면 알겠지만 지어지고 네. 있는 예, 해처리이기 때문에 HP 늘어나는 것을 벙커의 화력이 깎아 먹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깎지를 못해요. 자, 그런데 자, 그래서 타격 방향이 바뀝니다. 자, 벙커를 지금 넣어서 벙커로 깨지고 벙커 그리고 해처리가 완성이 됐어요. 홍준호 선수 선다. 와, 1경기와는 예. 완전히 달라요. 이거 진짜 예. 채팅도 안 하죠. 예. 표정도 무섭습니다. 아, 오늘 내 선수 예. 다양한 재미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주 편한 분위기에서 플레이하는 모습과 정말 진지한 예, 승부사의 모습 모두 보여주고 있어요. 500만원이 누구지 내 이름입니까? 자, 일단은 김정민 선수가 이제는 조금 주춤하고 있죠. 자, 아카데믹 올라갔습니다. 김정민 선수 바이오맨 뽑아놓고 입구 쪽에 SCV 둘과 함께 방어선을 치고 있는 김정민 선수, 홍준호 선수는 앞마당 취소하지도 않았고 병력 피해 많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 벙커 푸시는 예. 테란이 얻은 것이 조금 더 많습니다. 어떤 면이죠? 예, 일단 드론 생산할 여유를 전혀 주지 않았다는 점. 예. 저글링만 꾸준히 생산을 해냈어요. 했죠. 그리고 예. 또 앞마당 지역에 드론을 붙인다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해처리가 저렇게 HP가 많이 달아있다는 점. 예, 저것 또한 심리적인 분명히 데미지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김정민 선수는 별다른 예, 자원적 타격 없이 테크트리 올리는데 성공했고 예, 아카데미까지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었죠. 네. 그리고 또 바로 더블 커맨드 예, 원배럭 상태에서 더블 커맨드를 하고 있다는 점. 이거 테란이 좀 괜찮아요. 자, 두 베럭스 먼저 커맨드 센터를 딛기 시작했던 김정민 선수와 베럭스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홍진호 선수는 파이어를 올리고 있습니다. 홍진호 선수가 가난한 가운데 경기 운영 정말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뮤탈리스크 보유되는 타이밍에 네. 테란을 정말 잘 흔들어준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테란이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예,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인 것 같네요. 자, 근데 회사 달라고 부상을 못할 정도로 진지한 표정으로 경기를 하고 있는 김성민 선수예요. 자, 바이오맨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자, 저글링 가지고 바이오맨을 무서워하지 않는 저글링입니다. 자, 일단은 트리콜론 3개를 가지고 보험을 들어놓고 있는 홍준호 선수. 야. 들어갔어요. 자, 홍준호 선수 저글링 하나가 살아 들어가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정민 선수는 앞마당 지역에 SCV 부침과 동시에 배럭스 하나 더 늘리는 선택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홍준호 선수는 스파이어가 완성이 됐고요. 곧 있으면 뮤탈리스크 견제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네. 충분한 수의 머리 메딕으로 방어 라인을 갖춰놓긴 해야 되거든요. 자, 저 정도 규모 어떻습니까? 위협이 될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예, 제가 보기에는 썩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예, 여기까지만 아닌데 머린이 너무 소수이기 때문에 예. 뮤탈리스크 5 정도에도 저 병력이 전멸 당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은 예. 압박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옆으로 지금 빈틈은 안 보이나요? 옆으로 붙어 들어갈 만한 빈틈은 보이지 않나요?
자, 일단은 약간의 빈틈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미타레스가 나와있는 홍준호 선수입니다. 지금은 빠져주는 게 좋습니다. 김정민 선수 경력 본진의 엔지니어링 메인은 올라갔습니다만 터렛 공사가 늦어요. 하나가 지금 되고 있는데 본진의 상대적으로 경력이 적습니다. 들어오는 홍준호 선수 터렛 실시하는 상태 김정민. 자, 견제 시작됩니다. 홍준호 선수의 견제가 시작됩니다. 파이어넷이 있고 머리는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렇죠. 예, 이거 너무 많이 흔들리는데요. 이거 아니다. 죽어 있죠. 자, 경력 철수합니다. 그리고 앞마당 쪽으로 위치를 옮기고 있는 미타레스. 앞마당 지역이 또 견제. 아, 예. 앞마당 지역에 터렛이 있네요. 그래도 치고 빠지면서 SG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골라내고 있죠. 지금 4기록되어 있는 미타레스 지킵니다. 그래도 여기서 홍진호 선수는 더 흔들어야 돼요. 어쨌든 가난하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 다른 지역에 멀티를 바로바로 가져간다거나 체제내만 했을 때 물량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다거나 그 두 가지가 모두 병행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말씀하신 대로 베럭스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팩토리에 이미 머신탑이 붙고 있는 상태 김정민 선수. 빠른 팩토리보다는 베럭스를 하나 먼저 지어서 센터 지역에 좀 더 활보하기 쉬울 만한 여건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자, 그러면서 홍진호 선수 제2멀티를 시도를 합니다. 예, 홍준호 선수 저 치어풀과 좀 어울리지 않게 진지합니다. 그리고 히즈라리스크 대는 올라갑니다. 자, 이제는 홍준호 선수. 야, 진짜 홍준호 선수. 예, 예, 드론 한 마리도 생산 못하고 막 적은 한 부대까지 초반에 생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스프링폴 먼저 지었거든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병력 유지하면서 추가 멀티 가져가는 플레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SB 계속 콕콕 찍어주고 있는 홍준호 선수의 뮤타리스크. 그리고 본진으로 올라가나요? 아니면 암만에 계속 SB 찍어주고 있습니다. 자, SB 피해가 지금 누적 데미지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앞마당 돌아오고 있는 김정민 선수입니다만 지금까지 도합 잡힌 SB가 10기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다거나 하지만 예, 네. 그 뮤타리스크 견제로 홍준호 선수가 이득을 좀 보고 있다거나 하지만 김정민 선수가 원하는 타이밍에 진출했을 때 그 병력 구성과 규모는 분명히 홍진호 선수에게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담되죠. 예. 공이로 완성됐습니다. 김정민 선수의 머린들. 자, 이제 슬슬 나갈 때도 된 것 같은데요. 공이로에 예. 탱크도 돌 수 있고 상대방 체제 병원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나가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자, 그럴 때 못 나오게 홍준호 선수는 뮤타리스킬을 씁니다. 서울의 둘은 무시하고 그냥 공격하고 있는 홍준호 선수. 자, 병력 나가지 못합니다. 자, 시간 벌고 있는 홍준호. 자, 지금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김정민 선수. 자, 근데 이 뮤타리스 그거 나가도 참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 분명히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예. 방어라인을 완벽하게 갖춰놓은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들이 이거 곤란해요. 마이업이 하나하나 아깝습니다. 벌써 들어가거든요. 홍진호 참 가난하면서도 잘 타고 넘어가요. 그리고 이 지역 게스트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하이브 네. 업그레이드가 완료될 경우 저그가 힘을 더 받습니다. 예. 네. 자, 김정민 선수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갈 타이밍이 조금 지연됐죠. 자, 스타포트는 완성이 됐습니다만 어떤 그 사이언스 배치를 위한 준비라든가 이것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생각으로 스타포트 올렸는지. 자, 또다시 견제를 노리고 있는 홍준호 선수의 뮤탈리스크. 아이고, 완성됐어요, 벌써. 그래도 차 올라가요. 빨라요, 빨라요, 예. 예. 그런데 아직, 지금 이제 컨트롤 타워 붙고, 사이언스 퍼실리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전진해야 되는데요. 예, 김정은 선수 있어요. 지금 예. 전진하지 못한다면은, 예, 가디언의 견제 어느 정도 당하면서, 예, 뒤늦게 진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디언의 또 그 병력들 전멸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홍준호 선수는 계속 발목을 붙잡고 있고 홍준호 선수의 5시 앞마당 쪽은 이미 가스가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김정민 선수 과연 시간은 김정민 선수 편 아니죠? 그렇죠. 김정민 네? 선수는 지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불리해진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드론이 5시 앞마당 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3가스가 돌아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더구나 예. 지금 그 정도면 넉넉하죠. 게스트는 그다지 목마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드론도 많네요. 자, 예. 계속 이렇다면 김정민 선수는 한 방
그런데 그 한 방이 너무 늦으면 한 방의 네. 의미가 없습니다. 자, 방어를 1단계까지 업그레이드 끝난 김정민 선수의 경기입니다만 홍준호 투템버에다가 그레이터 스파이어까지 뭐 착착착착 단계를 밟아 나오고 있어요. 지금쯤 그레이터 스파이어 업그레이드 끝났거든요. 가변 네. 변신으로 갈 수 있어요. 바로 자, 이 위치가 딱 가변 변신으로 변신 들어가고 있... 아 예 포쿤 야 이거는 김정민 선수에게 상황이 너무 안 좋게 돌아가는데요. 자 이래저래 개발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너무 홍준호 선수 내버려두고 있어. 스캔을 활용을 했다면 지금 적의 상황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을 텐데 왜 전진을 안 하는지 좀 의문이긴 합니다. 자 지금 나와도 패스를 안 해요. 가디언 변태 끝났을 것 그렇지요. 아 이 가디언이 아, 이 가디언이 지금 앞마당을 당첨을 김정민은 아~ 네, 강건너 가디언 고민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아~ 자 김정민 선수 선택 보죠. 다시 가야 됩니다. 예, 예. 예, 뭐 가디언 지금 머리로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도 아니고 가야 돼요. 갑니다. 가정식이 가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가디언은 어떡합니까? 스커지도 백스 나오면 스커지를 잡겠다 생각하고 뭐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예. 어쩔 수 없어요. 무조건 가야 됩니다. 예, 예. 자 그렇다면 피해를 감수하고 이 한 방으로 다 깰 자로 내가 진다는 거죠? 그렇죠. 자, 패스! 패스 나오고 있나요? 지금, 우와, 예, 깨볼까지, 예, 1초 1초가 김정민 선수에겐 중요해요. 예. 여기 얘네들도 부담스럽죠? 아, 이래저래 개발이 끝났습니다만은. 자, 레이스입니다, 레이스. 자. 김정민 선수 저 병력 살려서, 홍진호 선수에게 데미지를 입히지 않으면 그런데 아 이거 쉽지 아, 않은데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아니요 여기저기 가디언이 있기 때문에 아 테이크가 또다시 지금 병력 하나하나가 김정민 선수에게는 목숨과도 같아요 그렇죠 500만원과 네. 같아요 500만원짜리 테이크들이에요 기세 좋게 예. 네. 치고 나가긴 했습니다만 너무 늦었어요. 늦었습니다. 자, 김정민 선수는 이제 갇힌 상태가 됐고요. 5시 스타팅 포인트까지 홍준호 선수는 마음 편하게 가져갔고 또 꽤 채취하고 있나요? 5시까지도? 아직은 채취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자, 가디언으로 일단 데미지 주고 후속 공격은 울트라죠. 울트라이스크예요. 그리고 투챔버. 자, 김정민 선수는 본진에서 일단은 다시 재기를 꿈꿔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만 그렇죠 있었다고 어떻습니까 가야죠 예 뭐 가는 것 그 본진에 가만히 있다가는 홍진호 선수의 폭풍과도 같은 공세에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고디와 울트라도 보유가 될 거기 때문에 네. 울트라가 대량 보유되기 전에 아, 네, 네 이런 본진 견제는 신경 쓰지 말고 멀티 가서 자원수를 끌어야죠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 홍진호 선수 김정민 선수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를 노리고 있다면 난 딴 데 두 개 펴지 하나 주고 두 개 가져간다는 생각입니다 자 레이스가 가디언의 공격을 막고 있다면은 뉴타리스크까지 와서 레이스를 잡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성큰 장벽은 무너집니다만 그 사이에 김정민 선수 본진에 아 울트라 업그레이드가 예 아직은 뭐 예 초보 울트라입니다 하지만 시간 벌고 있는 상황이죠. 아 이거 너무 안 좋은데요. 예 일단은 막아서고. 예 입구에 파이어맨 예. 둘만 세워놓고 예, 그렇죠. 가서 그냥 여기 뚫어버리는 게 낫습니다. 자 그동안에 김정민 선수 본진은 상황이 정리가 됐나요? 그만큼 병력을 막아냈습니까 김정민 선수가? 아 막아내긴 했는데. 예예예. 예, 예. 예 여전히 상황이 좋은 건 아니죠. 병력이 얼마만큼 또 나와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김정민 선수. 자 일단 입구 쪽 막아놓고 있는 김정민 선수. 자 홍진호 선수는. 네, 5시 앞마당과 5시 스타팅 포인트 쪽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홍진호 선수. 자, 레이스가, 킬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4와 3. 도합 7. 그런데, 건강한 레이스를 공격하면서 레이스는 살아남습니다. 5시 안쪽 멀티를 깨지 네. 못한 게, 김정민 선수 입장에서 많이 아쉽겠는데요. 자, 이 병력, 적지 않죠. 위력이 적지 않습니다. 앞마당은 깼습니다만 아직까지 스타팅 포인트 5시 쪽은 깨지 못한 상태의 김정민 선수 자 미네라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까지 마이너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정민 선수 머신샵이 헛부게 돌아갑니다 드랍십 자 변수를 또 하나 생각해보고 있는 김정민 선수
자, 병력이 근데 입구 쪽에 지금 들이닥치고 있는 홍진호 선수의 병력이 들어가죠. 자, 이 병력! 아, 이거 맞죠? 못 막아요! 예. 자, 이만큼의 병력을 막아낼 수 있는 아가! 어떻습니까? 아, 이건 앞마당 커맨드에서 드는 건, 예, 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글쎄요, 일곱수와 일곱수 앞마당을 날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눈앞에 와 있는 이 병력들은 어떡합니까? 자, 어? 공격 하나 말고 빠져나갑니다. 예, 뭐, 머리매직이 홀드되어 있는데, 그 위를 굳이 뚫을 필요는 없죠. 앞마당 네. 지역을 어쨌든 깼으니까, 예, 그것으로 만족을 하는 것 같고요. 김정민 선수는 앞마당 지역을 지키면서 방어를 했어야 막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네. 예, 앞마당이 깨졌기 때문에 못 막은 겁니다 지금은. 자, 병력이 김정민 선수의 머린들의 업그레이드는 어떤지도 좀 궁금해지네요. 자, 공이어 방위력이 됐네요. 업그레이드를 꾸준하게 해주고 있는 김정민 선수입니다만 지금 현재 2분 데미지가 다 스파이더마이너 끝났습니다. 2분 데미지가 상당합니다. 자, 추가 병력들이 오면서 다시 한번 다섯 쪽에 자원 채취를 끈. 아, 이런 감각적인 플레이는 김정민 선수 좋아요. 이렇게 병력 합류시키면서 저 지역을 어쨌든 뚫기는 뚫어버리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지형의 이점을 이용해 저글링 울트라 리스크, 저글링 울트라 리스크는 병력이 이건 다 내렸어. 빈 서틀이에요. 예, 다 내렸어. 빈드랍팁이에요. 예, 여기다 내렸습니다. 빈드랍팁이니까 예,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홍준호 선수 마냥 물론 유리한 상황이긴 합니다. 마냥 시간을 근데 많이 유리합니다. 예, 많이 위해서 이경의 이 병력들 또한 또 이거 펼치면 홍준호 선수 자 또다시 막아내야 되는 김정민 선수입니다. 자 이레딜스 걸립니다. 울트라 리스크 이레딜스 걸립니다. 울트라 리스크 업그레이드가 훌륭할 것 같아요. 이건 안 되네요. 진입합니다. 진입합니다. 김정민 선수 포지션으로 진입하는 홍준호 선수 울트라 리스크 이레딜스 걸리다 말도 안 뭐 그까지 거기다 들어갔죠. 자, 그 사이에 섬큰 코너니 4개 장벽을 뚫기를 쓰고 있는 김정민 선수. 하지만 생산에 커다란 타격을 입고 있는 김정민 선수입니다. 아, 경기 여기서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정 월티를 깬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멀티가 아예 없는 테람과 앞마당 지역과 7시 앞마당이 있는 저그 차이가 극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김정민 선수는 모든 생산 건물에 불이 꺼져 있는 상태. 자, 마무리 공격을 하고 있는 이레딜스 걸려있는데도 위풍당당히 공격하고 있는 울트라 리스크 공이 방사업. 자, 진입합니다. 김정민 선수 진입선은 홍준호 선수가 먼저 상금 500만원의 또 한 명의 주인공이 됩니다. 김정민 선수 진입수방식 먼저 홍준호 선수가 진입을 가져갑니다. 초반에 김정민 선수의 생각은 좋았는데요, 그렇죠? 네, 나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다수 저글링을 뽑게 유도를 해냈고 또 이제 그 저글링들은 이후에도 큰 역할을 하지는 못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홍준호 선수가 역시 가난한 경기 운영의 달인이다라는 것을 이번 경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빠른 타이밍에 뮤탈리스크 뛰어서 견제 들어가고 예. 그 이후에 체제 변환과 추가 멀티를 예, 모두 자연스럽게 가져가는 그런 플레이가 역시 홍준호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김정민 선수의 선택에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팩토리보다는 다수 베럭스와 엔지니어링 베이 빠른 확보를 통해 다수 바이오닉 병력 일단 보유하고 센터 지역 막 활보하고 그랬으면 센터 지역의 압박감을 느낀 홍준호 선수가 추가 멀티를 이렇게 쉽게 가져가지 못했을 것 같거든요. 예. 뮤탈리스크에도 너무 많이 흔들렸고 가디언 파악도 좀 늦었습니다. 김정민 선수 아쉬움은 남는데 역시 곳곳에 보이는 감각적인 플레이는 괜찮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제 두 번째 경기를 기다려봐야겠죠. 나가야 되는데 홍준호 선수가 나오지마 라고 발목을 계속 잡았죠. 자, 500만원의 주인공 홍준호 선수가 네. 인사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라운드 현재 상금 랭킹 강민 선수 500 그리고 홍준호 선수가 500만원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김정민 선수 남은 경기를 그 500만원을 따간 강민 선수와 그리고 네. 박정석 선수는 또 500만원을 따간 홍진호 선수와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 경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것은 부산 광안리 특설 무대입니다.